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쁜 면 원피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핏 한번 봐주세요. 저는 통통 66이고 네, 전체적으로 되게 넉넉한데 이렇게 부하게 퍼져 보이는 핏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소재는 그냥 심심해서 저의 이 소장용 가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재는 면인데요. 워싱면이라서 얇지만 너무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고 이게 워싱면이거든요.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입기 좋은, 이제는 봄 신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초여름까지 입기 좋은 그런 옷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 신상들은 품절도 좀 되고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건 얇은 면이지만 힘없이 흐물흐물한 그런 거즈면 소재가 아니고 약간 워싱이 들어가서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얇지만 탄탄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전체적으로 라운드 넥라인에서 약간 V 트임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넥라인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셔링이 이렇게 살짝 잡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단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게 많이 넉넉한 핏. 그리고 요거 같은 재원단으로 된 벨트 있어서 이렇게 착용해주면 굉장히 깔끔한 원피스. 전체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 클로징 돼서 약간 예비맘들이나 수유맘들도 좋을 것 같아요. 수유맘들이 DM 와가지고 단추 달리는 원피스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포켓이 있어요. 포켓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우리 이런 가방들 하나 메고 이렇게 가볍게 봄나들이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왜 이런 셔츠 원피스 같은 이런 단추들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제작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끝에까지 조금 최대한 끝에까지 단추가 달렸으면 하는데 은근히 저기 끝에 단추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엄청 커요. 이렇게 다닐 때 뭐 노출도 말할 것 없겠네요. 그리고 앉았을 때 있잖아요. 이거 단추 하나 있고 없고 차이로 편함이 틀려요. 애기 엄마들은 뭐 이렇게 우아하게 다닐 일보다는 애기 케어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할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도 예쁘게 입으면서 아기 케어할 때 내 옷 입은 거에 신경 별로 안 써도 되는 이 단추 하나 덕분에 저 이거 촬영한다고 다리면서 이거 너무 감동이다 그랬거든요. 이거 진짜 직접 입어보고 활동해보신 분들 그런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단추 하나 때문에 왜 아빠 다리 하거나 그렇게 앉아 있을 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서 이 만든 디자이너 언니 정말 칭찬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 단추 하나의 설명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거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전체 핏입니다. 벨트는 안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예비맘들 뭐 만사까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만큼 넓어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녀도 이거 자체가 약간 A라인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막 크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슬림한 듯하면서 넉넉한 핏이기 때문에 벨트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요 플랜 무늬 많으신데요. 일단 좀 신어보고 있어요. 신었을 때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신어보고 편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소라색이랑 약간 노란빛 도는 베이지예요. 올해 이렇게 노란빛 도는 베이지에 제가 꽂혀가지고 요런 컬러 있으면 바로 바잉해옵니다. 여튼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고 기장은 키 165 근데 종아리는 가리는 길이감이에요. 요거는 아담하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담하신 분들 기장 때문에 고민 많으신데 근데 한번 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짧은 거는 못 올려드려요. 왜냐면 아담하신 분들은 수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처럼 키가 애매하거나 저보다 좀 더 크신 분들은 이거 기장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작한다면 조금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이감을 좀 참고해보겠지만 이런 바잉 상품은 보고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키 한 158부터도
발목 기장감 좋아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해요. 사실 애매하게 길면은 이런 무드 있는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가볍기 때문에 롱롱하게 입어도 괜찮다는 거 참고해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